울산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는데 시기를 맞추기가 힘들 전망입니다. 이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각 후보지를 평가할 위원들 구성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유영재 기자입니다.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후보지는 모두 7곳. 남구는 상계동 1곳, 북구는 시내동 성해마을 인근 등 3곳, 울주군은 청량읍 윤리 등 3곳인데 남구는 낮은 토지 보상비, 북구는 지역 내 접근성, 울주군은 광역 접근성을 각각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 울산시는 이달 초 부지 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달 중으로 이전 부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. 구군으로부터 접수된 후보지를 공모하여 그 평가를 완료하고 11월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 그런데 각 후보지별 자료 검토와 현장 답사를 실시할 위원 12명을 구성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울산시가 평가위원 선정 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데다 막상 의뢰를 해도 외부 전문가들이 부담이 크다며 고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각 구군 추진위는 부지 선정 결과에 따라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민감한 입장입니다.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차질이 빚어지자 적정 건립비 산정 등 후속 절차도 차질이 예상됩니다.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데다 부지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들이 승복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.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.